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 반대로. 예, 예 다시 한번 들고 오른손으로 크게 들고 비행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점프 한번 봐주세요. 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높게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날리겠습니다. 제가 구호 하나, 둘, 세 대 던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예. 여러분의 희망을 또 우리 도봉의 희망을 또 대한민국의 희망을 담아서 파랑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이 모여서 4월 10일 좋은 희망으로 다시 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동 선대위원장님, 상임 선대위원장님 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 꼭 가운데 하시고요. 자, 손을 한번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만세!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봉갑의 안기령이 출발합니다. 이것으로 안기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거사무소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끝날 때마다 자주 들러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이제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안기령 후보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맡은 도봉교회 부의장 강철훈이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가방을 준비했는데요. 선거법상 가방을 가지고 외부를 감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에서 간단하게 가방을 추식해 주시는데요. 절대 밖으로 외부로는 가지고 나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상 제가 제공하는 가방은 약소합니다. 약소한 가방을 이곳에서만 대부분 장소에서만 취식해 주시고요. 외부로는 절대 가지고 나가주시면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거법에 외부로 음식 반출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선거법을 저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 음식 반출은 저희가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안에서 간단하게 방문을 해주시고요. 외부로는 절대 반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럼 달라고요. 여기 하나 반납할게요. 아, 네. 손으로 먹어도 되는데. 못 밟으면 가져가.